자,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실 카카오. 오늘 오른다.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 속에 기업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카카오. 어제에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오를 수 있을지 관심 가고 있고요. 아니다, 오늘은 좀 쉬어갈 것이다. 어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액면 분할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다. 수급적인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과연 카카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역시 핫한 카카오입니다. 어제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주가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는데, 네. 자, 카카오는 정태근 팀장님이 가지고 오셨죠. 어떤 네. 면이 좋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를 얘기하는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이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터가 이제 미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다음 타순이 온 것 같아요. 야구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1번부터 9번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IT 내에서 이 소위 말하는 빅테크 인터넷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 타순이 와가지고 이제 안타를 쳤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이유,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되게 네네. 많이 나왔는데 저는 결국 다른 거 다 제쳐도 딱 한 가지. 어제 미국 빅테크 관련 종목들, 뭐 애플이라든지, 아, 죄송합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 동조화로 제가 봤을 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상승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빅테크 기업 상승뿐만 아니라 어저께 빅테크 기업 상승뿐만 아니라 이유가 나왔던 것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그리고 두나무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그리고 뭐 IP 비즈니스 이런 해외 영토 확장 이런 부분들이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결국 어저께 8% 이렇게 올랐던 것들은 앞에 나왔던 이런 연유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아시다시피 그동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IT가 약세였거든요. 그런데 네. 이 국채금리 이슈가 조금은 선반영되고 해소가 되면서 IT 기업, 미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또 강세를 보이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갔고 그리고 그 다음 타순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어제 네이버, 카카오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어쨌든 영향을 크게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팡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뭐 관련된 인터넷 기업들도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두나무 상장 추진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럴까요? 일단은 이거는 쿠팡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IPO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팜이라든지 빅히트라든지 국내 IPO에 한정이 돼 있었지만 이 분위기가 올해는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쿠팡이 그렇죠. 상장을 했고 그리고 마켓컬리도 상장을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 IPO에 연관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그런 경험치들이 또 두나무로 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카카오 강세를 보였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나무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사실 뭐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에서 이 코인베이스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 거래 또 사이트가 있잖아요. 여기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던데 실적을 뭐 잠정치를 아마 발표했나 봅니다. 매출이 9배가 늘었대요. 이런 것들도 뭐 두나무와 또 연관 지어지면서 시장에 아니면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야기들 관심이 많아지겠죠.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근데 카카오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많이 올랐죠? 네. 네 많이 올라서 오늘 앞서 팀장님 얘기처럼 장기적인 관점이 아닐까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커버를 해주시네요. 네, 저는 못 사겠습니다. 네. 커버가 아니죠,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아마 두 가지 쪽 같은데 가상화폐죠. 네. 카카오가 또 뭐 지분도 있겠지만은 클레이라고 하는 쪽이 여러 가지 네. 커지는 부분들. 이쪽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연관성이 있는 다른 회사 네오위즈 홀딩스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피코마에서 나오고 있는 또 카카오의 성장 얘기 또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예, 그리고 웹툰에 대해서 일본이 웹툰의 강국인데 거기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기사들 상당히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도 괜찮은데
아직 덜 오른 DNC 미디어 같은 경우 이쪽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찾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태근 팀장님을 커버해 주시는 것 같지만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태근 팀장님, 어쨌든 뭐 좋은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좀 체크해봐야 액면 분할과 관련돼서는 이게 좋다는 이야기들도 많고 조금 변동성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렇게 되면 카카오를 좀 디스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카카오보다 그래서 네이버를 좀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반전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 주식을 하면서 이거 제가 제도권 계신 분들 디스하는 것 좀 같은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좋은 리포트가 너무 많이 나올 때는 도리어 매도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딱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액면 분할이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 액면 분할 당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도리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너무 비쌌기 때문에 조금 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 참여가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게 되고 거래 활성을 해서 주가 올라간다. 그런 명분 때문에 삼성전자 했었는데 결국 하고 난 뒤에 주가가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액면 분할을 반대를 하는 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못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독일 3사뿐만 아니라 그 위에 상위 버전 같은 경우 뭐 포르쉐 같은 경우도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더 비싸게 가치를 부여받는 거잖아요.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카카오든 예전 삼성전자든 저는 도리어 주가가 250만 원대가 있을 때가 차라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사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무상승자였던 주식수가 늘어난 기업들의 향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안 좋았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좋았던 것들보다는 안 좋았던 것들 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카카오 오늘 네.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요. 15일 액면 분할 이유가 긍정적이진 않다. 아,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바로 아까 얘기해 주셨던 우리 김민수 대표님, LG전자의 오늘 한 총평 한마디 해주시죠. 네, 비용하고 실적 체크해보자. 하지만 LG전자보다 LG디스플레이가 더 낫다라는 얘기. 네. 오늘 약간 다 비껴나가죠? 오늘 두 분 다 네. 짜고 오셨나요? 카카오보단 네이버다, LG전자보단 LG디스플레이다라는 의견으로 이상하게 마무리가 됐지만 어쨌든 네. 두 개 다 좋은 의견이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이 두 종목과 연관해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